오신 분들 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어제 아래, 이제 버그로 우리가 못했던, 블랙 앤 화이트 2. 저는 역시 천재입니다. 버그 수정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빔! 일단은 간단한 버그 수정 내역이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확인까진 해봤어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나이를 먹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도미네이션은 제가 계속 할 거고요. 아, 그리고 내일하고 토요일 방송은 없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일요일날 한두 시쯤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과 토요일날 엄청나게 열심히 제가 또 출장을 가서 도미네이션을 할 생각입니다. 길드 이름은 똑같이 모드의 경영과 똑같이 패밀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길드 관문을 수리하신 다음 패밀리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버그 수정이 끝난 블랙 앤 화이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드 이름은 한번 말씀 지금 방금 드렸기 때문에 두번 다시 얘기하지 드리지 않아요. 하이빔 어서 오세요. 일단은 부랴부랴 지금 버그놈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야, 이 버그 잡는다고 고생했지?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지.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이를 먹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죠. 자, 보면은 자, 어린 아이들이 나이가 한 살에서 두 살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19살 정도까지 자라면은 야들이 이제 성인으로 된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나이가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야, 버그놈 두들겨 잡아놓으니까 자, 벌써 나이가 3살이 됐죠. 여기 보면은 어린이들이 나이가 벌써 3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을 버그 때문에 오늘 잘하면은 100명의 병사는 기본이고 아주 그냥 전쟁의 뭔지 제대로 볼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벌써 4살이네요. 엄청 빨리 올라가네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을 버그 때문에 못 써먹었으니 오늘은 100만 10만 병사설을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살이네요. 그래서 이제 어른 인구가 진짜 급격하게 늘지 않을까 싶겠네요. 근데 저번에는 이제 버그 때문에 안는 거고 치트요? 아니요, 치트는 구하지 않고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나이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원래 한 살에서 절대 올라가지 않은 나이가 벌써 킨지 5분도 안 되고 2분 만에 7살이 됐네요. 이렇게 빨리 나이를 먹는 것을 한 살에서 저번에는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병사를 아구장 이제 전쟁에 험하게 올랐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번식부 추가 지원! 일단은 봅시다. 19살이 되면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어른 인구 107명에다가 아동 인구 470명입니다. 현재 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0살을 찍었으며 앞으로 9살 남았습니다. 기다리도록 하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대량의 부대가 양성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꿀리지 않게 일본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 뭐 물론 무한의 탑도 건설이 되었으며 광석도 12,000이라 나쁘지 않네요. 드디어 이제 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 이제 병사들을 징병해서 대량 전투를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가기 때문에 이미 어른인 사람들은 죽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12살이네요. 그러니까 이미 원래 그러니까 버그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부리부리하게 구한 이거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무설지판에 의한 이제 나이 제한, 나이 크랙 충돌, 나이 충돌로 인해서 이제 게임상에서 그 사람들의 나이가 진행이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패치를 하고 수정을 해서 했는데 이제 나이는 흘러갑니다만 이제 나이를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은 시민들이 죽는다는 점. 나이를 정상적으로 돌려놨는데 이제 시민들이 죽을 판이야. 젠장. 점점 서로 끝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적군이 서로 끝내기엔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궁수 50명 이상이면은 저희 소를 씹어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로 끝내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뭐 물론 이 그냥 보병 100명이라면은 소로 씹어먹을 수 있지만 궁병 50명이면 말이 틀려져요. 우리 소가 녹아요. 소가 이제 개기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켜볼 생각이에요. 자, 벌써 나이가 17살이 되었고요. 이제 슬슬 어른들로 바뀔 시간입니다. 아침이 되어라! 자, 현재 어른 인구 573명.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하지! 이게 뭔 소리냐? 어른 인구 573명. 한마디로 100명급 소대를 5개 이상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여드리지 패치의 위험을. 보자. 150명 집결! 전군 집결하라! 현재 150명을 집결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지옥의 군대가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뭐냐 도미네이션 저희의 이제 모든 길드 이름은 패밀리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패밀리를 검색하시면 우리 길드가 나올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 질문에 답변을 못한다면은 다른 시청자분들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송 진행을 하다보면은 정신이 없거든. 자, 지금부터 전면전에 돌입한다. 번식부를 좀더 지원을 해야겠네요. 번식부를 좀더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남아 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패치된 내용의 오늘 패치된 내용의 답이죠. 자, 소대 크기 147명. 자, 149명. 지금부터 전면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군단의 이름을 날려라! 하이비엠! 자랑스러운 패밀리의 영광을! 자, 150명 진병,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 언덕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크리처와 함께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비엠국의 영광을! 시간이 되었다. 이제부터 총반격에 들어간다.
자, 한번 재미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이제부터 이런 병사들이 끝없이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 이제는 풀렸습니다. 이게 패치를 해서 풀어놨기 때문에 어른들이 끝없이 양성될 겁니다. 참 보기가 좋네요. 독일 군가가 생각나는구만. 독일 국가짐. 그럼 이제 슬슬 여기다 입구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나가야겠다. 아무래도 저기 문 열고 닫고 하려고 하니까 좀에 그렇고 여기다가 입구를 새로 만들도록 하죠. 전 병력을 저쪽으로 집결시켜라. 가자! 현재 150명. 이제부터 토탈화가 시작된다. 전략적으로 전투를 못 벌여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데, 지금부터는 전략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자. 일단은 50명 소대 하나 만들고, 또 50명을 또 준비하고. 니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난 너희들을 박살을 낼거야. 자, 군병소대 50명으로 100명 하나 만들고 토탈호를 시작합시다. 안그래도 우리가 이때까지 당한게 있기 때문에 총진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 번식부 사도를 좀 많이 늘려도 되겠지? 왜냐, 우리는 남자가 넘치니까. 이제 슬슬 지질이네요. 이것만 버티고 이제 나가자고. 그래서 패치 내용이 또 뭐냐면은 이놈의 웃긴 패치가 상대편이 좀 더 지능적이 되었어요. 빌어먹을. 상대편이 좀 더 똑똑해졌다는 점. 번식부 사도. 그게 좀 문제입니다. 문제 아닌 문제예요. 상대편이 좀 더 머리를 좀 더 잘 쓰게 되어서 좀 더 위협적이게 됐다는 점. 패치를 했긴 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네요. 좋은 것은 우리도 이제 병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나쁜 점은 이제 적들이 좀 더 똑똑해졌다는 점.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번식부를 압도적으로 늘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성문 열고 이제는 병사가 넘치니까 이제 지들끼리 막 싸우네? 열심히 수정해서 패치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패치를 완료했어요. 자, 그러면은 전면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따라가고, 2, 3 따라가고, 크리처 준비. 크리처 어디갔어? 마! 따라와! 마기 나라! 가자! 시간이 되었다. 우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부터 총반격에 들어간다. 시작합시다. 그렇죠, 전방으로! 1소대, 2소대, 3소대 그 뒤를 따르라! 베밀리의 영광을! 우린 승리한다! 이제부터 일본 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이 날을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저쪽 마을부터 점령을 합시다. 저기 가서 마을 점령 준비. 우리에게 우리의 분노를 맛보게 해주자. 어서 제군 공수 이동하고. 자, 보병대 이동, 공수대 이동. 점령은 우리가 맞는다. 자, 점령 맞고. 3, 1. 저긴가? 그러니까 저건 성벽이 완벽하게 무너졌네. 이거는 뭐 수리하면 되니까. 이쪽 성벽이 완벽하게 무너졌네요. 자, 다시 여기 성벽을 소리하고.
고층 빌딩만 안 무너지면 이건 뭐 고치는 건 금방이니까. 수리 끝! 자, 성을 지었고요, 다시. 이 고층 빌딩만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저거 무너지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 가자고. 이제부터 로마 돌타워가 시작된다. 그렇지요. 지진 나고 땅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그 충국으로 부서진 것 같네요. 야, 우리 성도 억수로 크다. 이 정도면 해볼만한데? 우리도 옛날에 그 무시받던 우리 그, 그 나라가 아니야. 더 이상 무시받지 않아도 된다. 일단 이런 거는 한 이중성벽? 이중성벽. 광석을 좀에 꺼내서 다시 던져놓고. 이게 어른들이 많으니까 확실히 추수량이 많으니 식량이 뭐 남아도네요. 군대를 파견하라. 그들을 그리스 놈들의 사악한 영향력에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 정면을 아예 그냥 총 공격을 해서 뚫던지야겠다. 우리 투석기 공성 캠프도 지어야겠는데. 허, 두 줄에 패고 있네.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군대. 아이비엠 어서 오세요. 좋은 군대다. 좋은 붉은 군대구만. 배치하고 나니깐 아주 볼만해졌습니다. 야들 눈이 벌겋아? 악마라서 그런가 내가? 악선양을 띄고서 그런가? 어? 사신들인데? 전쟁에 미쳤네 그냥. 왼쪽 중앙부랑 먹었고. 자들 저 감당 안될건데. 그러면은 이쪽 성부터 뚫어볼까? 어린은 남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아동이 57명, 어른이 614명. 역시 패치 한번 하고 나니까 월등하게 낫는구만. 이중성벽에다가 페이스가 거의 완벽해졌다. 아, 그리고 위쪽에도 한번 성벽으로 좀 둘러놔야겠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자, 광석을 꺼내서 던져놓고. 아, 좋아요, 좋아요. 어? 강대한 성이 되었다. 아이, 비엠 어서오세요. 자, 우리가 먼저 오른쪽 먹는다. 오른쪽을 먹고, 우리 크리처는 가면 갈수록 흉포해지고, 흉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한다! 효과는 미미했다. 여도 전병 당했네.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그리스 백성들아. 우리의 위대한 도시. 이제 이거 깨부수러 가면, 깨부수러 가면 되나? 크리처가 있으니. 우리 어머니야 군대 병력도 병력도 적들보다 많으니까 두렵진 않습니다. 와, 고층 빌딩 건설 끝났나? 몇 층까지 완공되지? 현재 50층, 어른 숫자 200명, 아이 숫자 16명. 200층이 건설되었네요. 아, 50층, 50층, 200층이란다, 씨. 50층. 마치 모랑이도 있겠다. 우리 궁수들의 한번 위험을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네. 그 전에, 투석기부터. 공성무기 작업실에서, 투석기 뽑아낼게요. 투석기를, 뽑아내고, 다 만들 수 있나? 그래, 투석기는 한 두세 개 정도 들고 와야지. 전쟁을 준비하라! 시내탑. 보병대가 아직도 물량이 좀 부족한가? 병사를 더 뽑아! 우린 얼마든지 더 뽑을 수 있다. 궁수를 더 뽑을까? 자, 우리의 위풍당당한 투석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나이를 지나고 하니까
다들하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구만. 두석기를 보내라! 충차가 있으면은 그건 뭐냐 거의 최신 게임인데? 자, 투석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니놈의 마음에 안 드는구만! 영창! 영창으로 가라! 너님 감옥! 자, 시작해볼까. 악마의 땅. 틀린 말은 아니죠. 자, 투석기를 전체적으로 이동시키고. 자, 첫 번째 점령의 땅은 저기다. 저기부터 날려버리겠습니다. 여기서 놀다가 걸리면 그냥 바로 영창이요! 너 놀았지! 영창기기! 영창으로! 들어가라! 이주민 무리가 우리 국경에서 당신이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다 걸리면 그냥 가는 거요! 마을 점령 끝! 이주민을 받아들인다! 아, 거대한 제국이 건설되고 있구만. 아주 볼만합니다. 자들 움직임이 신상치 않다. 그러면은 미리 우리가 여기서 대기하는 걸로. 아마 자들도 우리 저 뭐냐 요새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얼마든지 싸우자고. 우리가 옛날 그 부대라 생각하면 안된 절대 안되지. 옛날에 그 나약한 우리의 제국은 없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바로 우리한테 달려올 것 같은데? 어서 제군들. 자! 돌격! 전면전이다! 용맹을 위하여 어서 제군들! 영원히... 가자! 물러서지 마라! 우리 크리처가 전투에서 이길 것이다. 야, 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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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가더마. 아군! 아군! 전부 다 아군! 돌아버리겠군. 야, 크리처는 쓰면 안 되겠다. 병력이 거의 반파됐는데? 와, 미쳤다. 아군 크리처한테 뭐냐, 반파됐어. 전 뭐야? 저 정도는 그냥 크리처 혼자서 박살 내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150명이었는데, 진짜 허삭시만큼 남았습니다. 왜 그? 어서 당장 포로를 잡지 마라. 흩어지지 마라. 전진하라. 준비. 전진. 어서 당장. 빼빼빼빼빼빼 십중파고 저거 죽는다. 저 가까이 갔다가. 크리처가 포격이다. 자, 크리처 빠지고. 포로를 잡지 마라. 우리 무대 투입시키고 크리처 빠져. 준비. 놈들을 쳐라. 자, 궁수대 쓸어버리고. 공수! 야, 사람 전투는 사람만 해야지. 다른 거 써봐야 그것은 그렇네. 아군 얼마나 남았지? 와, 100명이 전멸했어? 어이가 없다. 이건 어이가 없는 수준이야. 야, 여기서 100명이 죽었는데?
아마 적군 총 뭐냐 화살이나 검에 준 거보다 아군 그리처 때문에 탱킬 당한 게 더 많을 거야. 야, 참 심각합니다. 이놈의 졌어? 어, 졌어, 졌어. 아니, 아군 팀킬 때문에 거의 다 죽었어. 자, 투석기 전면에 배치했고요. 준비. 투석기를 옮기고 베이스 내에서 한번 재정비해서 다시 가든지 해야겠구만. 투석기를 이동시켜라. 가자, 흩어지지 마라. 그 다음 한번 재정비를 하든지 합시다. 난리가 났네요. 출발할 때 분명히 150명이었는데 남은 사람은 47명이야 와, 이건 너무한다. 아무리 팀킬이라 하지만 이건 너무해. 저건 뭐야? 준비, 저기로 올라가라. 어? 야, 씨. 야, 덤빈다? 공소 배치. 고고고고고고고. 야군 베이스에서 고친다. 해보자 이건가? 얼마든지. 베이스에서는 일단은 질이 틀려. 쏴버려. 쏴라! 자, 질 것 같으면 또 버프 한번 선물. 좋은 경험치다. 클리어! 감히 어느 성을 넘보는가? 이건 뭐야? 한번 가서 짓밟고 와야겠네? 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궁수도 50명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다시 세워놔야겠다. 이용 가능한 거 200명. 일단은 50명으로 징집.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본다. 궁수가 좀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번개! 궁수 때문에 지겠다, 저도. 어, 헛발질. 그렇지. 궁수 때문에 졌네. 궁수만 아니라면은 별다른 문제는 안 생기겠는데. 역시 궁수 대단합니다. 자, 50명 다시 재징병해서. 위에 궁수 내려오고. 그다음 야들 정비 끝나면은, 왼쪽으로 옮겨야겠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광석은 많으니까요. 버프짱! 버프잼. 야, 진짜 저 궁순 대단한 것 같아. 궁순은 그냥 그리처의 숙적이야. 46명. 자, 내려온 부대는 다시 해산하고. 경험자들이 많나 여기? 저 마을에 몇 명이나 있지? 다 철수했지 않나? 이 마을은 내가 알기로는 다 철수한 걸로 아는데? 다 철수했네. 아무도 이 마을엔 살지 않습니다. 병력 진병 끝났나? 두 명 안 왔습니다. 두 명이 군대에 안 왔어. 여기는 우리 베이스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모조리 지우려고. 여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필요없는 땅일 뿐. 현재 우리군 본부
48명. 야 왜 나머지 아들이 군대 안 오지? 49명. 한 명 더. 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크네. 자 들판을 조금 더 늘려서. 자 죽었던 우리 크리처가 돌아왔네요. 저기는 징병이 끝났는가 봅니다. 자 50명 총원 100명 준비 끝. 어서 제군들. 너희들에게는 저도 또 도착했구만. 자 이쪽 성병에 성벽 경비 경비를 맡기고. 자 니들은 저기 올라가서 대기. 자 아군의 지금 전력을 비교하자면은 투석기 3개 나 궁수 100명 그리고 당장이라도 징집 가능한 남자 등등등 이런 정신나간 이 호랭이가 정신이 나가셨나. 어디서 지금 남의 성벽을 두들겨 패고 난리여. 마위로 오늘 심연하게 털리도록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시겠구만. 어디서 남의 성벽을 잠 내가 부쉈네. 성벽을 두들겨 날리요. 됐어. 해결 끝. 원래 말 안 들으면 좀 맞아야 합니다. 장돌의 위험. 왜 짱돌이 짱돌인데 말 그대로 짱이야. 그냥 다 그냥 맞으면 가는 겁니다. 자 광석을 모아서 다른 저장고에 던져주고. 야 거의 웬만한 저장고에는 지금 자원이 넘치는구나. 아주 훌륭하군. 그냥 병사들만 만들어서 큰 소대를 하나 만들어서 자들을 그냥 다 잡아먹고 댕기겠다. 보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여기 성 점령하면 끝이거든요. 조만간 내 도시의 아름다움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게 될 거야. 여 점령하면 끝이기 때문에 여 성벽은 벌써 열어놨고 그대로 들어가서 여기 딱 먹으면은 게임 끝. 끝. 일단 저거는 좀 살펴봐야겠죠. 뭘 할지 좀 구경을 해보자고. 확실히 이제 패치가 돼서 이제 남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묘지라 아무래도 국립 묘지는 있어야지 더 잘 싸우겠지? 묘지는 있어야 돼. 죽고 난 간 후에 갈 곳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심이 올라가지. 아이, 여기는 죽은 자들의 마을 회관입니다. 적군이 이제 투석기를 더 이상 보내지 않네. 포기한 건가? 아니면 계속 크리처만 보내서 천천히 나를 깔라가는 건가? 두 개 중에 뭐든지 상관은 없지만. 고인을 본보기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들이 걱정 없이 싸울 수 있습니다. 죽어도 갈 곳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은 걱정 없이 싸울 수 있게 돼. 집어넣고 여기서 보자. 안타깝지만 제가 불기둥을 배우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안 배운지 모르겠는데 방패기적으로 대신을 해야 되는데 반대에 맞았네요. 헛! 좀 더 멀리 던져야겠다. 헛! 야야 너무 멀리 던졌다. 힘 조절이 잘 안되네. 헛! 됐나? 그렇지! 쾅! 뭐지? 효과는 미미했다. 제대로 맞아야 되나? 헛! 한 놈 날아갔어. 뭐야 이거? 효과가 미미하잖아. 오, 이번에 좀 제대로 날아갔어. 이번에 좀 나쁘지 않게 날아갔습니다. 야, 그냥 돌을 던지는 게 100배는 더 올바르겠다. 그냥 돌을 던지는 게 참 100배는 더 올바르겠는데? 전사들을 준비시켜라. 직접 나간다.
몇 명까지 되지? 보자. 지금 176명의 병사를 만들 수 있다고 나오네요. 아, 176명이라 한 200명 아니다 300명은 맞추고 나가야지. 아, 적어도 무언가 하려면은. 크리처 보내서 한번 밟고 올까? 갑자기 크리처가 뛰어나가는데? 자, 궁을 쏘기 시작한다. 빵! 야, 나이스 샷. 이번에 잘 찼습니다. 자, 전기 갑니다. 전기! 짜릿짜릿할 거다. 몇 명이지? 야, 진짜 궁수가 데미지 세긴 하구나. 자, 체력 회복까지 먹어주고. 쾅! 본격 진, 오, 타이거. 질 텐데? 지금 타이거 못 이길 텐데? 지금 타이거 아마 못 이길 텐데? 하하! 갑자기 아군 사망. 화살에 맞아서 갑작스러운 아군 사망. 보자. 그러면은 투석기를 좀 정면 배치해 놓고. 당장 전진. 준비. 지금 갑니다. 적도 크리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병만 보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나들은 그냥 어디서 계속 오네? 죽여도 죽여도 계속 오는 것 같아. 저기 한 500명 정도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맛보게 해주자. 들어오나? 잠깐만, 이 타이거 놈이 어떻게 들어온 거지? 이런 정신 나간 타이거 놈, 뭐야 이거? 어허, 이상한 애 부쉈다. 짱돌 각호 짱짱맨. 적의 병사들이 우리의 크리처를 죽였어. 끝. 아, 성문을 열어놨구나. 아, 진문을 열어놨었구나. 돌. 돌로 일단은 없애버렸습니다. 아, 진문을 열어놓으니까 인마들이 들어오지. 들어올만도 하네. 내가 잘못했네. 적의 돌. 또 부서졌으니 한번 던져볼까? 운 좋으면 맞으면 자들은 죽는 거니까. 헛! 돌 굴러가유! 그렇게 멀리 날아가진 않네요. 돌 굴러가유! 그렇게 멀리 날아가진 않습니다. 헛! 그냥 박혀버리네. 헛! 아, 이번에 좀 약하게 던져서 맞을 뻔 했긴 한데. 그냥 보명으로 쓸어버리자고. 50층짜리 초대형 빌딩. 또 뭐야? 이제 몇 명까지 되지? 아직까지 196명. 성문 다 놓고 한 200명 되면은 나가자고. 자꾸 전망 선으로 옮긴다. 선 올리면 안 되는데. 내 상향이 64%가 됐잖아. 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선이라 나쁘지 않은데. 선 한번 옮겨볼게요. 신의 축복. 생각을 해봤는데 재단을 늘리자. 숭배사도를 훨씬 더 늘려갖고 나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야겠어. 아워! 하나가 되라! 주민 30명. 좋아, 30명. 숭배하라! 숭배사도. 자, 숭배상비, 숭배사도 50명을 만들고, 몇 명까지 이거 수용이 되지? 상관없네요. 강강술래! 신전을 아주 그냥 아까 방금 제대로 마쳤습니다.
우와! 힘이 넘치는구나! 훌륭하군! 야, 강강술래? 워, 어우. 아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제 힘은 강해진다는 거. 200명 됐나, 이제? 뭐야, 아직 200이 안 됐어? 166명. 다산의 석상. 이제 슬슬 이런 것도 좀 필요한가? 다산의 석상을 도입하도록 하지요. 다산의 석상. 이게 이제 뭐냐, 사람 수를 늘려줄 거야. 아마도. 다산의 석상. 이게 사람 수를 늘려줄 겁니다. 됐나? 그 다음에 야들을 몽땅 지정해서 좋아 늘어나라! 번식부 사동. 번식부 사동. 저 됐고 야들 또 한번큼 쭉 해서 쭉 해서 우리 인구가 극악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배치할 때가 많아졌어요. 배치할 때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어. 농부를 잔뜩 농부 재련도 잔뜩 재련소가 여기가 끝이 아닐 텐데. 아, 여기도 있다. 재련 사도. 다음에 제 뭐냐? 재련 사도. 나무 대했고. 야, 번식구 사도 봐. 진짜 우리 인구 많아졌다. 자원은 넘치며. 뭐야? 얘마 또 부수고 있네. 뭐 여기가 뭐 동네 북이니? 이중 성벽을 하니 잘해놨지. 여기가 동네 북이니? 맨날 첫날 내려와서 때리고 있어. 어차피 뭐 이중 성벽을 해서 이럴 줄 알고 이중 성벽을 해놨습니다만. 역시 효과를 보네요. 얘가 하나 때릴 동안 뒤에서 연락에 이제 활 맞아 가는 거지. 퐁으로 놔둔 병사들이 아니야. 돌은 항상 옳다. 오늘 일찍 방송하네요. 오늘 버그 패치를 해서 기분이 좋아서 일찍 방송을 하는 중입니다. 난 빨리 마법 쓰고 싶은데. 곡물 덩어리가 100개밖에 없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일본 놈들을 점령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그리스 백성들아. 87명. 87명. 이거 뚫는 건 장난일 거고. 그럼 준비를 해볼까? 50층. 진짜 크네요. 와. 이게 50층짜리 빌딩입니다. 이 안을 열어보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가끔가다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그냥 워프하는 건가? 가마리 5028. 어른 숫자 100명, 아이들 숫자 18명. 어른들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어른이 700명이 넘어갔어요. 이제 대학도 지어야 되나? 어서오세요. 보자, 병사 200이 병사 185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멀었어. 200명이 되면 움직이자고. 찬양하라! 이제는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좀 더 위대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 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쨌든 그랬든 만화는 엄청 오르네. 불기정만 있어도 저거 맞추면 죽는데.
불기적을 안 배웠으니 명중! 계속 방해해주지. 그렇지! 빵! 코끼리 뭐냐? 호랭이 등장. 바람 엄청 크게 모아보라고. 이렇게 장막잼. 야, 그냥 뚫고 들어오는데. 이럴 땐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는 언제나 옳다. 야, 바람이 보호막이 돼주네. 야, 바람이 보호막이 된다. 안돼 내 돌멩이. 돌멩이가 헤어졌다. 야, 언제 부술래? 니가 부순 나 고칠건데. 이것이 SCB가 붙여있으면 절대 못 깨는 이유. 포기해. 저기 못 뚫어. 제가 신입니다. 야, 이거 태풍 생각보다 굉장한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물주기잼 치료기적도 모을 수 있나? 치료기적도 막 모을 수 있네. 방패기적이 제일 멋있는 것 같다. 방패기적은 꾹 눌러서 보호막.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야, 강력한 보호막인데? 이거는 못 뚫어. 야, 멋있는데? 제가 아직도 저길 때리고 있네. 엄마 죽어라! 엄마 죽어라! 더럽게 안 죽네요. 여기는 못 뚫어. 성벽을 다시 수리하고. 이건 내 만화를 계속 포비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방어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 방패기적이요. 안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끝나나? 야, 이것도 못 들래? 못 들어봐, 못 들어봐. 뚫지를 못해. 야, 굉장한데? 아, 큰 거는 빨리 없어지고 작은 건 잘 안 없어지네? 아, 큰 거는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야, 방어막이라 생각하면 돼. 아, 이 방패기적은 거대한 방어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야, 엄청 크네요. 그건 그렇고 저쪽에 저 뭐냐 저 방패기적은 안 풀리는데? 와, 여 사람 많아졌다 이제.
난리 났네요. 보자, 우리가 돌을 좀 모아놨던 게 열심히 패네. 주먹으로 좀 맞아야겠어? 어, 때려치네? 사라졌? 뭐 임마, 영권 안에 들어오면 아주 그냥 뭐 되는 거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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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았어. 죽을 때까지 뱁시다. 크리처라도 맞다 보면 나 뭐 죽겠지. 야, 화살 떨어지는 거 봐. 화살 엄청 떨어지네. 그만해. 야, 돌멩이 어디 갔어? 흔들어 그들의 무릎을 꿇려라. 또 떨어지나? 톡! 오! 아군 베이스에 떨어질 뻔했다. 자, 갓돌로 이 호랭이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갓돌로 진짜 안 죽네. 적의 병사들이 우리의 크리처를 죽였어. 자, 갓돌을 던져서 해결을 했고, 곡물금, 곡물금을 모아서 그 다음에는 무조건 불기죠. 하하, 또 떨어진다. 일단 혹시 모르니 대피. 지진이네요. 꼭 일본 성향하고 딱 맞는 걸 소환하네. 아, 지진 괜찮아요. 그냥 단순한 지진일 뿐이야. 보호막까지 칠 정도는 아닙니다. 지진 끝났고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벽 위로! 애들 인구를 빨리 늘려야 되지 않을까? 어른 인구가 900명이네. 허! 이제 슬슬 이주 정책을 준비해야 되나? 어른이 900명이야, 900명.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숫자가 엄청나네요, 진짜. 특히 여기 사람이 징글징글하게 많은데? 엄청나네요. 선으로 안 바뀌죠? 선으로 바꾸기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선으로는 안 바꿔집니다. 모든 남자들 군대에 넣으세요. 참 훌륭하다. 승리를 거둬라. 12,000원. 물기적, 뭐냐, 불기적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 충분히 확보하라. 불기적을 사용해서 적군을 무찔러라. 모든 남자를 군대로 보내라네. 아이, 남자. 여자로 한 남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남자 여자. 뭔 소리라는 거지? 남자 여자지. 여자 여자는 안 돼요. 남자도 안 되고요.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 많다. 야들이 전부 다 자랑스러운 국군이 되겠지? 이제 저 오랑캐 놈들을 한번 쓸어볼까? 아주 신명나게 저기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구만. 저쪽 오랑캐 놈들을 한번 없애버리던지 해야겠어요. 주민들은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집이 없다는 건가? 고층 빌딩을 더 지어야 되나? 그러면 그렇게 하라. 고층 빌딩을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8, 9, 10층짜리만 짓자고. 10층짜리만 10층짜리 고층 빌딩을 좀 늘려보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층짜리 고층 빌딩을 지어보자고. 여기도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정말 또 지어서 싸우고 있네. 개인적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심한가? 고치는데 1초도 안 걸려. 짱돌을 준비한다. 또 집에 가네요. 아, 자가 지금 야단한테 경험치를 제공해주는구나. 경험치 덩어리인데, 경험치 덩어리. 아이고 잘 때린다. 아이고 잘 때린다. 우리나 맞아라. 미안한데 적의 병사들이 우리의 크리처를 죽였어. 아주 내가 쏘리 쏘리 아이들 더더 뭐래 거짓말인데 이 장벽 전기 안 뚫려. 참고로 이중 장벽은 전기 전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기 그러니까 이중 장벽일 경우 성벽 앞에서 전기 마법을 쓴다 한들 여디 아들 안 다쳐요. 내가 퐁으로 이중 장벽을 만들어 놨나. 웃기고 있네. 어서 오세요. 알고 보니 그냥 좋은 친구입니다. 모든 게임은 전략적으로 한다. 저러다가 지금 다수의 병력이 좀 확인이 됩니다. 무려 전면전이라도 벌리려 그러나? 아, 병사가 벌써 600명이구나. 야, 진짜 빛의 속도는 늘어나네. 엄청 늘어나는 것 같아. 자들 번식력도 진짜 인정을 해줘야 돼. 3개, 4개, 5, 6, 7, 8, 9, 10. 준비. 이제 슬슬 200을 뽑을 때가 됐다. 아이, 뭐 아직도 충분하네. 야, 500명도 만들 수 있네. 야, 전쟁이다. 이건 전쟁이다. 우리는 500명도 뽑을 수 있는 병력이 되네. 지금 우리 이성 한 개로 야들 전체의 지금 생산력하고 비슷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패치를 해갖고 이제 애들이 나이를 제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야. 수정과 패치를 통해 이제 애들은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습니다. 치트는 일절 함유되지 않았으며 이게 그냥 원래 플레이예요. 이때까지 이게 안 돼갖고 나이를 안 먹는 버그에 걸려갖고 고통을 좀 받았지만 이젠 우리가 반격할 시간이 왔습니다. 보면 철기시대 갔어요. 어서오세요. 저는 이제 곧 다음 시대로 또 넘어갈 겁니다. 철기시대 다음에 이제 고전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고전시대가 3만골드! 3만골드지. 내일까지 저는 그 탈거니 걱정하지 마시길. 재련, 재련사도 노네? 재련사도가 놀고 있어? 와, 근데 진짜 많다. 와, 이건 뭐죠? 시민이 현재 있잖아요. 현재 1200명이야 도대체 우리는 무슨 국가를 만들고 있는 걸까?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만 그런 의문점은 다음번에. 전부대, 부대를 징집하라! 전 남자